제가 봄이 되면 참 바쁜데, 늘 이제 뭐, 풀 뽑고, 뭐 밖에서 맨날 이렇게 일하고 하다 보면 얼굴이 다 탔어요, 이렇게 또. 햇빛에 걸려서. 지난주에는 속도 답답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막 왜서 구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했더니만, 제 심장이 문제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려고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래요. 나도 몰랐는데, 하트가 너무 커서 가슴이 답답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많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 말 하는 김에 우리 오신 분들 좀 소개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부터 먼저 멀리 강원도 삼척 천원사에서 오신 우리 동원 스님 소개합니다. 6주년 됐죠. 문문관 일기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멀리 계시는데 가장 빨리 오신 분이에요. 제주도 약천사. 남기상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네. 사실은 그 시장님이 계시지만 이제 문광국장님께서 또 종교적으로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뭐 시장님이 하락해도 저쪽에서 자르면 안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오셨어요. 큰 박수 한번 부탁을. 그 외에도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담양부서 출판사 오세룡 대표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폭에 빠지신 분 있어도 너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내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이 사찰 최초로 푸드트럭을 불러서 오늘 사찰 피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피자를 드시고 굽은 허리 좀 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허리 피자. 맛있게. 맛있게 많이 공양하시고 커피도 좀 드시고 좀 여유 있게 즐기시다가 좀 가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서 봤나? 어디서 보고 스님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할 때 무슨 책인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무조건 비행기표를 일단 예약해놓고 예약했다는 사인을 이렇게 스님에게 보냈어요. 그때 또 송구스럽게 또 공항까지 또 이렇게 차를 보내주시고 제가 제주도 왔을 때 그렇게 못해줘가지고 마음에 걸렸는데 그냥 전국을 찔러서 두 분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차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많은 이 스님들 중에 또 왔더니 또 스님 대표로 인사를 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뭐 충북 상암에 스님들이 전부 다 오시나 싶어가지고 그때 아까 순간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받았어요. 역시 스님들이 일당 100 하시는 스님들 200명이 오십니다. 스님 글을 이렇게 제가 사실은 스님께서 제보다 선배이십니다. 회인사 있을 때부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스님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보면은 저도 이렇게 글을 무슨 표현 우리 선방에 많이 다니는 스님이 제가 글쓴거 보고 제가 잘 쓰는 건 아닌데 저는 신기하다고 어떻게 글을 잘 쓰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딱 한 줄밖에 못 쓰겠대요. 뭐 어쩌냐고 뭐 표지를 써라 그러면 잘 있나 해서 그대로 붙였습니다.
강원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평생 글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더만 지금까지 정말 한참 안 빠지고 그 강원 졸업후에 선방에만 다니시더라고. 아 역시 수장은 처음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그분이 은근히 또 존경스럽기도 한데 또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는 것도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선생님을 이제 만나면서 답을 잘 쓰는가 하고 저렇게 항상 이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선생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재치나 그런 재미가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여유가 있게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저희도 또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서귀포 공축 그 보교 저기 합창제를 했는데 어제 엄청 바빴거든요. 바빠가지고 제가 서귀포 공축 위원장입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오늘 새벽에 또 나가려고 하니까 아 선생님 왜 힘든데 왜 가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 카톡을 답을 보내줬어요. 나도 때로는 힐링하고 싶었지. 전혀 오늘 불교하고 관계없이, 불교하고 관계없진 않은데, 이게 뭡니까? 제 직이나 업무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정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정말 오늘, 정말, 스님 때문에도 힐링이 되고, 또, 이렇게 반한 마야사, 신도들과 또, 특히 합창단들, 노래가 의외로 좀 잘 불러보네요. 사실 뭐 우리 누구나 알겠지만 그동안 시님의 어떤 글을 보고 아 그거 진짜 옛날에 많이 외웠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한번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가 어느 날 마음을 접었어요. 아, 그분이 그분 일을 몰랐어요, 국회의원인데. 근데 오늘 또 국회의원 배지를 펴고 또 이렇게 시인으로 보셨다니까, 예, 더 반갑습니다. 단아하고 정갈한 우리 마야사의 봄날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에,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 하는 해결 되신 선생님께 축하드리고요.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시간에 선당을 나가야 하는 그런데 초대도 받지 않고 왜 왔는지 알지 못한 오게 되니까 정말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참 편안하게 해주는 이 분위기. 예. 근데 사실 저는 천주교이면서도 평소에 불교 프렌들리 교우였습니다. 우리 도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강 의원님은 원래 이제 불교 팬들이 아니라 불교 불자시고요. 저희 아내 이끌림에 저는 이제 성당에 나가게 됐는데 저희 아내도 108배를 하면서 묵주기도 합니다. 신부님도 다 허락하셨어요. 아마 성당에 나가야 하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나 용서하시고 네, 고백 안 해도 된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와서 너무 감동적이고요. 저는 그 지역에 아주 글을 잘 쓰셔서 제가 팬임을 자처하는 종교계 지도자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그 김인국 신부님이시고요. 또 기독교에는 김태련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불교의 우리 현진 스님이신데 김인국 신부님 글을 읽어보면 머리가 환해지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그러면
주먹이 이렇게 나 몰래 지어지기도 하고 그런 글맛이 있어요. 김태정 목사님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불끈거리게 하고 그런 무릎을 펼치게 하고 뻘떡 일어서게도 만드는 글맛이 있어요. 우리 현진 스님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환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빙글에 웃음을 짓게 하는 아주 그 묘한 글맛을 가진 글쟁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글들을 쭉 이제 모아서 몇 권 내셨으니까 아마도 그거 문득문득 읽다 보면 스님을 닮아가고 부처님 닮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스님께 언제 한번 사자 몇 가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시면 그냥 약속 잡지 말고 문득문득 바람처럼 오세요 그러세요. 네, 아마도 스님이 내신 이번 글도 그냥 아무 때나 펼쳐 읽으면 곳곳으로 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좋은 자리에서 좋은 책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초청은 안 했지만 기회를 주신 우리 현진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아까 좀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아주 굉장히 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심각하게 안 하고 그걸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마야사가 또 왔을 때 굉장히 참 또 포교도 이렇게 뭐 좀 약간의 부식의 그런 포교가 아니라 또 커피도 좀 타주시면서 굉장히 좀 그 다양한 포교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좀 좋게 받았는데 또 총씨 불교연할 때 또 회장이 되셨어요. 또 근데 와서 첫 인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총씨 불교를 새로운 방식으로 좀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진 스님 총씨 불교연합회 회장 되시고 나서 총씨 불교가 더욱더 형성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종교를 갖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사람들을 갖다가 살기 좋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 종교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친필로 이렇게 쓰신 책을 갖다가 미리 시장실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초청장은 아니고. 근데 저기에 책 제목이 보니까 좋은 봄날은 울지 말래요. 네, 지금 청주 시민들은 아마 대충 알 거예요, 그죠? 네, 꼭 저를 위해서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추첨을 못 받았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책을 썼는데 이거 안 오면 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책 이거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책을 쓰셔서 우리 천주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신 우리 현주 스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스킬로 불법도 전하시고 또 사람한테 행복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운동하러 왔습니다. 선거운동 해도 되죠?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하면 선거법 위반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교, 독실한 불교 신자한테 시집 가겠다고 중매서 달라고 해가지고 중매서로 왔습니다. 불교 청년에 좋은 청년 있으면 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인데 꼭 불교계 불교 신자한테 시집 가고 싶대요. 근데 조건은 다 필요 없고 불교만 독실하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좀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약천사 성원 쓰십니다. 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기가 넘쳐요. 그래서 그 신부될 분이 그냥 딱 첫눈에 반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행복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면 행복한 분들이 다 계실 것 같아서 행복 찾아서 왔습니다. 맞죠? 네. 네. 아, 제가 그제 책을 봤는데,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독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행복한 나라의 열세 나라, 노르웨이, 뭐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이런 덴마크 이런 열세 나라의 그 300명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행복한 나라. 그래서 독일 사람이 독일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데 이 열세 나라는 왜 행복한가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우리 스님이 쓰신 책하고 내용이 아마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 네, 좋은 봄날이면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날인데 왜 울겠습니까? 우는 사람. 우는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뭘 추구했을까요?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더 성공하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다 보면 경쟁은 한 사람은 승리하지만 나머지는 다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을 하고 성공만 추구하면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성공의 길에서, 그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달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이 아주 많이 피는 1년 중에 제일 좋은 때입니다. 홍진 스님은 꽃이 피면 일상의 절반이 기쁨이다 라고 책에서 쓰셨어요. 여러분도 그 기쁨 쪽에 사세요? 꽃이 다 추워 핀다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 백화쟁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꽃을 추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추워 핀다고 말해요. 꽃이 전부 다 자기 속도로 피어요. 선수엽꽃보다 먼저 피는 개나리 없어요. 진달래보다 먼저 피는 철쭉이 없고요. 철쭉이 늦게 폈다고 진달래를 시기하거나 진달래보다 먼저 피어야지 하고 시샘하지 않고요. 백목련이 지근한 뒤에 자목련이 피는데 자목련이 나름의 병명 백목련보다도 늦게 필까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꽃은 없어요. 쟁발하는 꽃은 없어요. 다 자기 속도로 피거든요. 먼저 피었느냐 늦게 피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아름답게 피자 가느냐, 서울에 피었느냐 가덕에 피었느냐 이거 갖고 다투는 꽃들은 없어요. 어디 피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름답게 피가 가느냐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투어 핀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꽃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에 보면 우리가 꽃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도 더 끌리는 꽃이 있대요. 자기가 굉장히 거기 더 끌리는 꽃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꽃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끌리는 꽃이 있는데 저 같으면 들국화, 부절초에도 굉장히 좋아요. 모든 꽃이 다 피었다 치고는 쓸쓸한 가을 들판 골짜기 이런 데 피는 들국화 같은 꽃이 저는 좋아요. 제가 들국화 같이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꽃이 다 다른데 그것은 내 안에 그 꽃 같은 요소, 그 인연, 그 꽃과의 오래된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꽃을 얼마나 자주 꺼내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라고 법정 스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그 내가 좋아하는 꽃 같은 요소가 있는데 그걸 난 하루에 몇 번이나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지 표현하는지 펼쳐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꽃 같은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법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진여자성, 불성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 꽃 같은 요소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꽃 한 송이를 자주 여러분도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꽃 한 송이를 정말 아름답게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진 스님은 이 책에서 꽃 한 송이, 또 사물 하나를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집중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고 집착은 소유를 부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꽃 한 송이도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그렇지 내가 나에 대해서 똑같이 집착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지위, 내가 지니고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것을 거기다가 소유 관점으로 이건 내가 계속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할 권력이야 자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님이 가르치는 꽃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습니다. 벚꽃이 그 아름다웠던 그 꽃을 그냥 밀어넣이 싹 버리면서 눈발처럼 그 꽃잎을 흩날리는 걸 보고 어떻게 실을 안 써요? 그건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제가 꽃에 대한 예의라는 어휘를 표현을 이번 달 연재하는 곳에 산문으로 보내면서 꽃 앞에 피어있는 꽃 앞에 지나갈 때 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지 않는 건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라고 써서 이번 달 원고를 보냈는데 좀 전에 스님도 꽃에 대한 예의를 썼습니다. 그렇죠.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꽃이 아름답게 피는지에 대해 꽃을 그냥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급하게 지나가는 것도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는 이 책에 있습니다. 질문은 아니면서 한 번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이야기 드리고요. 가끔 스님 책 읽고 나는데 시간이 나서 제 책도 읽어요. 최근에 법회 때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사진가 앙리까레 때 브레송의 명언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그는 사진을 예술의 바늘에 올려놓은 20세기 사진대학의 고장으로 불리는데 그가 남긴 말은 인생의 모든 때가 결정적인 순간이다 라는 것이다. 사진작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장면이 결정적인 기회일 것이다. 어떤 풍경일지라도 정지화면이 되어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흘러가는 것이므로 그때를 포착해야 최상의 작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4시간 그때그때가 최고의 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 그 결정적인 때일 뿐 달리 다른 날이 없다. 내 순간순간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순간에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다. 아 좋다. 얼굴을 보면 연로하신 친정아버지가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한다. 이런 좋은 부모를 잃지 마라. 이렇게 우는 시간을 다른 데 써봐라.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울고 있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울고 있는 그 시간을 다른 생명의 에너지로 활용하라는 것이 찬란한
가르친다. 봄날이 전하는 생명의 소리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라. 지금까지 그 14, 15페이지에서 제가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반응을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